딱 이만해요. 그 위를 자전거가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. 네. 이거를 운동신경 좋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걸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 건지. 우리 씨가 이제 무용을 했기 때문에. 네. 예, 예. 숨바꼭 해봐야지. 저기 추석인데 참 편하게 방송하시네요. 예. 우리야. 어머니 혹시 사고를 좀 잡아주시고.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제가 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. 와. 와, 이거. 손을 살짝 놔줄까요? 와, 안 돼, 안 돼. 손 놓으면 안 돼. 잠깐만. 오, 이거. 와. 이게 제가 탄탄한 신발이어서. 네. 예. 그나마 조금. 오케이, 오케이. 오. 가봐요. 오. 가봐요. 오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여기를 자전거로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? 말도 안 돼요, 이거. 예.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박수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과연. 관악산 날 자전거의 최고의 도전 시작합니다. 오사감을 느끼고 지금 무슨 뭐 귀신인 것 같아요. 오. 그렇죠. 예. 현실 아닌 것 같죠. 예,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. 같아요. 아니 우리 막내 카라의 지영 양은 너무 놀라서 계속 치마를 올리죠. 와. 와. 너무 놀라서 너무 놀랐으면 치마가 다 내려갈 정도의 치마를 치죠. 도전하는 아름다운 청년 이장수 씨에게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웃음과 눈물로 시청자들과 함께 토요일 예능의 1등공 신스타킹 2013년 추석을 맞아요 전국 팔뚝킹을 열었던 어디였으니 그 첫 번째 순서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1999 하나 둘 셋 그때는 1964년 어두운 밤하늘 아래 희미한 가로 등불이 애처로운 남녀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던 그때 가녀린 순애는 수일의 파직가랑이를 꼭 잡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수일씨 용서해주세요 수일은 눈물을 삼키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모질게 말을 던지는데 놔라! 놔라! 순애는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수일의 다리를 꼭 잡고 꼭 잡고 꼭 잡고 있다가 도와주는 것이었다 어이없다 어이없다 순애는 애처로이 흐느껴 보는데 어머 수일 씨 울고 울어 수일 씨 이거 일로 와라고 일로 와봐 와라 하지만 그녀는 실은 웃고 있었던 것이야 실은 웃고 있었던 것이야 그때 멀 가을바람에 시린 바람 속 아련히 들려오는 한
있었던 것이었으니. 자,